사람들이 은퇴하면 뭐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입견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은 어떤 상황이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이 있어야 인간의 존재가 완성된다는 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대표님은 이니텍이랑 이니시스, 보안전자지불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이제 성장시키면서 4천억이라는 창업시나 만드신 걸로 가장 유명하신데, 일단 그 비결 좀 어떻게 되는지랑, 그다음에 이 4천억 신화가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대표님에겐 가장 어느 정도가 갖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런 이제 홍보할 때 보통 이 숫자가 이게 인플레이션이 좀 아, 심한 경향이 그렇죠. 있죠. 이제 제가 매각할 때 당시에 기업 가치 기준으로 이제 4천억이고요. 제가 그때 한30% 조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돈은 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니텍 이니시스가 매각하고 난 뒤에 안 망하고 지금도 코스닥에서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시총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시총이 많이 떨어져서 합쳐서 한 4천억 좀 넘더라고요. 잘갈 때는 두 회사 합치면 한 1조 정도 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든 회사의 시총 기준으로 뭐 홍보하기도 하고. 예. 시총 기준으로 보면 저도 한 1조 정도 회사를 만들었다고. 물론 제가 엑시트하고 난 뒤에, 매각하고 난 뒤에 된 거고요. 제가 엑시트할 때한 4천억 정도 됐습니다. 야, 그럼 이렇게 큰 회사 만든 비결, 뭐 앞으로 길게 얘기하겠지만 좀 짧게 한번 해주신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비결은 모른다. 아, 모른다고요? 아니, 당사자시잖아요. 만든 창업주 아닌가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잘 됐는지를 10년 혹은 20년간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떤 게이 회사가 잘 되는 비결이냐라고 말해라 그러면 사실 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결국은 시장과 고객이 원하고 좋아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회사는 저절로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그 원리. 뭐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그렇죠. 거죠. 예,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정도 원리를 따라하는 게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쉬운 얘기 같은데요. 막상 사업하면 온갖 유혹과 마음속의 두려움과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많은 뭐 창업주이든 대표님한테 어떤 누군가가 성공에 대한 비결 물어봤을 때 우리 회사가 잘된건뭐 매출 올라간 건뭐 이래서 이렇게 됐다 탁탁 명확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그거를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좀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듣기는 좋죠. 명확하니까. 예, 명확하고 듣기는 좋고 사람들 이해하기 좋으니까 또 쉽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창업했던 분들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정에 있었던 일을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창업자들도 정작 본인이 진짜 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다.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 이제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푹 빠졌어요. 어떻게든 수영을 해서 나왔어요. 수영을 배운 비결이 뭐냐로 물으면 그 사람이 무슨 대답하겠어요? 그냥 나안 죽으려고 열심히 허우적거렸을 뿐이고, 이게 내가 뭐 어떻게 물속에서 왼팔을 몇도 각도로 이렇게 돌렸더니 이게 뭐 부력이 발생해서 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대부분 창업한 사람들이 사업 시작할 때다 초보거든요. 초보해서 처음 사업해서 아망하려고 열심히 허우적거린 것밖에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그 과거가 신화화 되죠. 그거를 얘기하면 이제 그 창업 무용담 이 되죠.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그 비결은 누군가에게 독이 된다라는 뭐 말이.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원래 창업할 때 목표는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 자산가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를 4천억에 매각하고 나의 지분이 어쨌든 30%만 한 1000억대 정도라면 어쨌든 굉장한 거금이 나한테 들어왔던 거잖아요. 뭔가 돌아보면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1000억이라는 숫자. 뭐 수백억, 천억대. 뭔가 공짜도 되게 너무 많아서 뭔가 묘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진짜 창업할 때 목표가 20억, 참 소박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저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어떻게 벌리고,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돈이 많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뭐 세상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은 그 소위 말해서 세리의 박 하는 거는 참 어두운 것 같아요.
돈 버는 거나 재테크나 부동산이나 네. 이런 건 정말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때 이제 20억 목표는 누군가가 한 20억 좀 있으면 부동산 조그만한 거 사고 네.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 네. 넣어놓고 있으면 평생 직장생활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다. 소위 요새 말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20억 있으면 좋겠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그 20억을 버는 데 집중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던 거 같아요. 어쩌면 그 20억조차도 도달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돈 버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에 제가 집중했던 것 네.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전자지불을 만들었으니까 네. 이게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지불이 꼭 필요하고 이 전자지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의 꿈에 더 집중했고 가능하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이거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제 실력, 기술, 네. 어떤 가치 있는 거 이런 것에 더 집중했고 20억이라는 목표가 그것을 버는 것이 저의 그 첫 번째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오늘의 저까지 오른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20억이라는 목표를 훌쩍 넘은 큰 회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돈이 저의 목표는 아니었다. 이니텍과 이니시스는 언제 창업하셨던 거죠? 1997년도에 이니텍가 창업했고요. 네. 1998년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매각을 언제 하신 거예요? 매각은 2008년도에 했으니까요. 거의 10년 만에 그러면. 한 2년, 3년. 그러면 지금 매각한 이후로도 한 15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네. 그럼 15년 동안 엑셀러레이터. 이런 쪽 일을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물론 20억이 넘어가시면서 이제 어쨌든 계속 돈을 벌면서 그래도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이제 있으셨으니까 약간이라도 20억 목표에 있으셨을 텐데 매각했을 때는 이미 누가 봐도 경제적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죠. 네. 저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회사 매각할 때보단 좀 더 불편하게 살죠. 뭐 왜요? 회사 있을 때는 비서도 있었고 뭐 기사도 있었고 지금 차보다 훨씬 더 큰 차 탔고 또 회사 안에 이제 조직에 있으면 임원들도 있고 네. 뭐 여러 이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네. 제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편했거든요. 네. 일하기. 근데 지금은 저는 뭐 비서도 없고 기사도 없고 제 차를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네. 제 스케줄 제가 다 엑셀레이팅 일하는 것도 제 일 제가 다 하는 일을 하니까 돈 쓸 때도 사실은 없고 엄청 비싸 보이는 셔츠는 아닙니다. 예, 그래도 나름 좋은 셔츠인데 아 그런가요? 그래도 뭐 명품은 아닌데요. 뭐 돈 쓸 때도 별로 없고 네네. 한 가지 좀 많이 달라졌다면 엑시트하고 나면 좀 자유를 얻은 거 예, 회사를 경영하면 결국은 회사에 매여 있는 네. 거. 또 하나는 이니시스를 제가 경영하니까 네. 어디 가서 만나면 사람을 모든 사람을 만나도 다 그때 온라인 쇼핑몰을 하니까 네. 조그마한 회사를 하는 사람 만나도 만나면 아, 저 이니시스입니다. 저의 갑이시군요. 네, 요거 좀 써주세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다 이니시스의 비즈니스의 지금 고객이거나 또 혹은 이니시스의 레퓨테이션 때문에 제가 행동을 조심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회사의 경영자로서 그 책임 때문에 자유가 없었던 점에서는 네. 그런 뭐 자유 또는 시간의 자유 네. 제 시간을 그래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상장사를 운영하고 나면 제 시간을 제가 운영할 수 없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여담인데 네.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지 회사가 저를 끌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그냥 회사 스케줄에 제가 그냥 끌려다니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저는 자유인 것 같아요. 진정한 자유는 엑시스를 하고 나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이제 회사를 이미 잘 될 때부터 얻으셨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를 이제 창업한 이후에도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 창업하고 정신적인 문제 안 겪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예, 실제로 그럴 것 같고요. 사업에서 한 10년 이상 사업한 사람들은 네. 다 어느 정도의 정신적 질환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만큼 여러 면에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있죠. 저도 엑시트하고도 한동안은 잘 때도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있더라고요. 어딘가에 억눌려 있는 것에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실 사업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네. 자기의 그 생명을 갈아서 네. 사업에 넣는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압박감은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성과나 사업의 실적에 대한 압박이랑 나머지 하나는 직원 관리, 사람에 대한 압박이라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일까요?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회사가 망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가 상장하고 난 뒤에 조금 회사가 안정되고 이익도 좀 나니까 네. 그래도 제가 매 늦게 야근하고 오고 늦게까지 오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집에 돈 좀 덜 벌어와도 좋으니 좀 일찍 들어와라. 그럴 때 제가 한 얘기가 회사가 상장하고 이익이 꾸준히 이익이 나도 내가 지금 돈을 더 벌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안 망하려고 쫓아다닌다. 삼성전자도 다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위기라고.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안 망하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네네. 사실은 창업자, 특히 최고 경영자의 최고의 그 스트레스는 회사가 망할 위험이 본인 눈으로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네. 있죠. 사업 쉽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근데 대표님 보니까 대학 때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 정도로 집안 형편이 힘드셨다고요? 네. 실제로 그랬던 건지,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셨던 건지. 뭐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뭐 한 네. 집에서 20분, 30분 정도 네. 거리였기 때문에 네. 뭐 거리 먼 거리는 아니었으니까 걸어 다닐 정도는 됐지만 실제로는 차비가 없어서 네. 이제 아침 수업에 책을 들고 가서 수업하고 사실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오후 수업 책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학교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그렇게 불편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불평스럽거나 네. 불편하거나 하는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부모님이 네. 다 그 짐을 지셨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이제 환경을 주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가난했는데도 저를 대학을 네. 보내셨으니까요. 그럼 대표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셨던 건가요? 예. 저희가 가난했기 때문에 네.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네. 제가 장남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하는 게 제 목표였고요. 네. 제가 직장 생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10년 하시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점 보통은 잘 그러지 않잖아요. 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널드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람하고 관계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창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직장생활 10년 하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창업을 할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었거든요. 네, 네. 한 10년쯤 하니까 내 기술이 진짜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창업으로 한번 네. 검증해보겠다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10년쯤 중에. 근데 더 늦으면 아마 안 될 것 같고 네. 늦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세상에서 통용될 만한 네. 기술인지에 대한 네. 의문이 생겼고 네. 또 직장생활 10년쯤 하니까 제 주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네.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뭔가요? 첫째는 제가 진짜 창업하기 전에 1년 동안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네. 창업가 분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엑셀러레이팅 해주겠다고 네. 창업을 보육해주겠다고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또 거꾸로 사업에 대해서 1년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결국은 그분한테 좀 같이 할 기회를 못 얻어서 나는 그냥 직장 생활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회사가 그때 데이콤 제가 데이콤 천리안 서비스 하던 데이콤을 다녔는데요. 네네. 그래서 컴퓨터 회사에서 전화회사로 전환하던 시기였고요. 제가 컴퓨터 쪽에 일을 했었는데 연구소에 있었는데 통신회사로 바뀌면서 컴퓨터 쪽에 연구 기회가 없어지면서 제가 전공을 통신으로 바꿀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지의 기로에 선 게 네. 1996년 말 네. 97년 초였고요. 마침 그 전해에 사업에 대한 생각을 또 1년간 할 기회가 생겼고 또 회사에서는 또 저한테 결단의 기회를 또 주고 또 제가 그때 이제 더 늦기 전에 창업을 해서 내 기술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힐지 안 먹힐지 네. 이를 한번 확인하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만뒀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1인 창업을 했죠. 뭐 공동 창업자도 없었고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회사 그만두고 사무실 열고 법인 설립하고. 근데 말씀하신 컴퓨터 공학과가 원래 원하시는 학과는 아니셨다고요? 예.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서 전 작곡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가난했고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네. 빨리 취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과를 선택하고 이과 중에 취업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이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가정의 경제력 때문에 네. 책임감으로 선택한 전공이 컴퓨터공학과였고요. 컴퓨터공학과 입학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처음엔 잘 모르고 대학을 갔지만 네. 또 공부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성적도 뭐 좋은 성적 받았었고요. 네. 직장생활 10년 하는 동안도 되게 재미있게 네. 네. 했었고요. 그럼 직장생활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천억 이상 자산가가 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너무 이제 그 과정을 너무 건너뛰면 저는 적어도 나는 천억을 벌고 싶다. 사실은 직장인 가족은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봉급 받아서 천억을 모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네.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 자기만의 일을 해야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평범한 사람들을 창업의 길로 권하는 이유도 제 뭐 창업에서 돈을 꼭 벌어야 된다는 네. 것도 있지만 사실 창업을 해봐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네. 중요한 그리고 자기소개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창업을 해봐야 자기소개 감춰진 그 잠재력이 극대화되거든요. 네. 창업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발견하게 되는 네. 기회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해주신 멘트 중 하나, 비교적 쉽고 단순한데 실천하기는 어려운 곳이 하나 있는 게 주어진 일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대학 전공도 제가 원하는 전공이 아니었고요. 네, 네. 직장을 갔을 때도 부서도 네. 또 하는 일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네. 근데 저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제 기술을 익히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그 자산이 그게 꼭 돈이라는 자산이 아니라 제 실력이라는 자산이나 네. 또는 저의 그 노하우나 인사이트라는 자산이 결국은 저를 그래도 회사를 해서 망하지 않고 네. 지금까지 오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대표님 큰 돈을 번 이후로도 어쨌든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일을 하세요? 좀 더 사실은 네. 오라벨에서 네. 우리가 라에 좀 더 포커스를 네. 많이 맞춰도 되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회사를 매각할 네. 때 은퇴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네. 뭐 그때 40대였으니까 조기 은퇴 한 상태로 뭐 한 벌써 15년 이상 은퇴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은퇴하면 뭐, 네. 뭐 등산 다니고 여행 네.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와이키키 해변에 한 2년쯤 누워있으면 허리 부러진다. 2년 못 누워있는다 우리가. 네. 저는 인간은 어떤 상황이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일이 있어야 인간의 존재가 완성된다는 전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저도 주변에 뭐 창업했다가 이제 엑시트해서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 오히려 엑시트하고 난 뒤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엑시트 여기서 엑시트란 건 이제 성공적인 엑시트를 했을 때 내가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왜 망가지나요? 사람이 부패하더라고요. 부패요? 뭔가 즐기는 일도 계속 즐기다 보면 계속 자극적인 대로 도박이라든가 마약으로 가든지 점점 더 자극적인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골프가 왜 사람들이 열광하냐면 끝없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잘 되면 사람들이 다 흥미를 잃을 거예요. 골프가 어제 싱글 했다가 그 다음 오늘 가면 보기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가면 백타 치기도 해요. 이게 골프가 끝없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네. 끝없이 즐거운 일만 즐기면 끝없이 자극적인 대로 가면 부패하거나 미치거나 이런 쪽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일을 할 때는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일이 없으면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뭐 제가 안 미치려고 혹은 부패하지 않으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일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후배 창업가들을 도와주고 또 그 창업자들이 네. 이제 성장해서 또 훌륭한 창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거든요. 그 일의 목표가 좀 달라졌을 뿐이죠. 네. 돈을 버는 거나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보다 사실 더 큰 목표, 좋은 후배 창업가들을 네. 발굴하고 길러내는 거 네. 이런 게 저의 목표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죠. 사실은 제가 애니땡이스 할 때보다 지금 더 바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맨 땅에 세팅하는 일을 제가 다 하거든요. 힘들고 또 돈도 더 잘 안 되는데 네. 더 즐겁죠. 네,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밤에 주무실 때 이빨 안 깨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가 더 힘드신 거 아니었을까요? 무의식은 내 몸이 그렇죠. 뭐가 힘든지 알 테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맞는 얘기